이 항공우주국 측은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 생명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나사의 새 연구에 따르면 토성과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에서 발견된 거대 해양이 미생물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토성을 도는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인 엔켈라도스에서 카시니선이 지난 2016년 10월 물기둥 깊이 뛰어들어 조사하던 도중 수소가스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. 수소를 비롯한 다른 화학 원소들은 물과 에너지와 함께 생명체를 지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. 과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엔켈라도스 위성에 미생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별도의 연구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목성의 위성들 중 네 번째로 큰 유로파라는 위성에서의 물기둥 분화와 관련된 연구도 또한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. 허블 우주 망원경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유로파의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물기둥 분화가 관찰되었습니다.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관찰된 것입니다. 나사 측은 2020년대에 유로파 클리퍼선이 발사되면 이러한 온도에 의한 활동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.